아, 이게 해달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네요. 이제 몇 번째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남친은 바로 취미가 고급스럽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춤, 또 트라우마가 노래였던 그 트라우마를 이겨버렸던 우리 민규. 아, 어떻게 하다가 남친자를 찍는 걸 알고 지금 찍어달라고 왔나요? 형이 저한테 남친자 찍을래? 그렇습니다. 아, 제가 찍으면 되죠? 그 뭔지 아시죠? 네, 알아요. 가자, 맛있는 가게 있어. 가자, 이 느낌이고. 네. 그리고 가자.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가 딱 명당이에요. 여기서 환영하는 느낌 어때요? 안 돼요. 그런 짤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사람들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 이게 딱 쳐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 돼요. 뒤집어. 앞에 봐. 언능와. 언능와 느낌. 시작. 좋습니다. 너무 더운 와중에 저는 저의 컨텐츠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필리핀에 오신다면 이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셔서 꼭 멋있는 사진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 제가 또 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이번 남친 소설 찍을 분은 우리 시크한 분이죠. 원우. 원우의 남친짤. 전 그냥 남자라 했어요. 네, 아, 예. 원우의 남자짤. 아, 원우의 남자짤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보시면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이뻐서 제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한 여섯 번째 하고 있는데 원우는 여기에서 맛있는 가게 있어. 가자! 이거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멋있게 남자짤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가게 있어. 가자. 시작. 멋있는 가게 있어. 가자. 멋있는 가게? 맛있는 가게인데. 아, 디자인이 굉장히 네. 멋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분위기를 중요시해요. 아, 그렇죠. 멋있는 가게 있어. 가자. 해가지고 딱 멈춰주세요. 이쁜 가게 있어. 가자. 좋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조금 가운데로 이동해주세요. 가운데 옆으로. 갈게. 네, 맛있는 가게에서 가자. 이쁜 가게에서 하나, 둘, 셋. 앞에 정면 봐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좋아. 가자. 좋습니다. 이렇게 또 원의 남자짤. 가자 먹고 싶어요. 또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멤버들이 한 6명이 분명 찍었어요.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아, 초콜릿이 먹고 싶군요. 그러면은 아니, 뭐해? 가자. 안녕.